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 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 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한 명은 12월 7일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행정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건건히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제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48%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하여 업무 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 정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현장 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출 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 경제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개 정도밖에 질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지정하는 기자분께서는 수석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비재 윤인호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강 및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틀 전 국무회의가 아닌 이날 임시 국무회의로 개최해서 이제 발동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차질을 겪는 분야는 또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운송업체 및 화물 차주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오늘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조치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상황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이 되면은 추가 판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철강하고 석유화학에는 우선 대상이 되는 운송사는 한 250여 개 군데고요. 여기에 우리 대상 인원, 우리 실장님 정확한 숫자가 2,500 차주. 예,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따로 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대상 운송사는 240여, 그리고 대상 차주는 만 명 정도고요. 근데 이걸 동시에 저희가 현장 조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들을 두고서 진행, 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송사 240곳, 차주 약 만여 명입니다. 철강은 155곳에 6천여 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86개 정도의 팀을 짜서 현장 조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마이크 안 되나요?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저 TV조선의 배상윤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네, 화물연대는 이제 교섭을 지금 먼저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교섭이나 대화를 할 여지가 없는 건지, 지금 뭐 따로 화물연대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화물연대에서 파업 철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교섭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교섭이나 대화 여지나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영어가 파업이 아니고 운송 거부입니다.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